dirty novel on the lawn, riding in the creaking of. 제가 지금 정말 일어난 지 딱 30분 되는데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원래 아침에 이렇게 보다시피 얼굴이 좀 부어서 정말 웬만하면 안 찍는데, 아, 오늘은 약속 시간이 조금 일러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찍게 됐어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오늘 해줄 텐데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아이소이 모이스처 토닉 에센스 이거 발라줄게요. 제 목소리도 살짝 지금 아직 잠겨있는 상태라 아직 저의 100%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를 먼저 솜에 그냥 듬뿍 올려주고 닦아내줄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이 요즘에 미세먼지가 진짜 많잖아요. 오늘도 나쁨이라고 떴는데 이럴 때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든 좀 미세먼지를 막고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메이크업 팁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된 제품들도 몇 개 보여드릴 거고 팁도 공유를 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세안을 한 다음에 토너로 쫙 한번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고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 벨라몬스터의 당근 세럼 요거를 요즘에 되게 자주 써주고 있어요. 이건 진정이랑 트러블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근 패드도 진짜 잘 썼는데 그 같은 라인의 세럼으로 나왔다고 해서 써봤는데 텍스처도 되게 가볍고 수분감이 엄청 넘치는 그런 타입이에요. 게다가 마무리가 됐을 때 전혀 끈적임 없이 깔끔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크림은 요거. 이건 메리케이의 타임 와이즈 크림인데요. 일명 미세먼지 차단 크림이라고 해서 이게 미세먼지 차단 기능도 들어있고 선크림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색이 일반 크림에 비해서 더 하얘요. 그래서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좀 최악이다라고 미세미세 뜬 날에는 꼭 이 크림을 발라주고 나가요. 사실 눈으로 저희가 직접 이게 어떻게 미세먼지를 얼만큼 차단을 해주는지 막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임상실험을 통해서 미세먼지 차단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더 안심하고 믿고 쓰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따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하고 뭔가 더 푹푹 많이 발라도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건성 피부를 위한 중건성용 크림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복합지성을 위한 크림이 두 개가 타입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중건성용 타입을 사용하는 중인데 되게 촉촉하고 건조함이 1도 안 느껴져서 나간 다음에 외출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가 돼요. 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옷을 입지 않는 날에는 저는 목까지 조금 두둑히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뭔가 얼굴과 목 다 미세먼지를 제대로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나가기 전에 저처럼 앱이나 뭐 검색해서 미세먼지 지수 확인하고 좀 평소보다 심하다 하면은 이렇게 저처럼 수분크림, 일반 수분크림보다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아무래도 훨씬 좋겠죠. 벌써 진짜 많이 써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 쓰고 나면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계속 있을 테니까 하나 더 쟁여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 쓰려고 네, 합니다. 다음은 요거 CMP 안티포화 미니마이징 실러. 이거는 이제 모공을 가려주는 모공 프라이머인데요. 미세먼지 차단 메이크업, 미세먼지 차단 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두 가지는 하나는 촉촉함이 없이 모든 걸 뽀송하게 마무리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모공을 가려서 모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게 모공도 꼭 가려주자. 이게 요 두 가지가 가장 조금 큰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코 옆부터 살짝 옆에 볼까지 확장시켜서 모공을 다 가려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미세먼지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잖아요. 불과 진짜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일도 많지 않았고 미세먼지 차단 관련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 업계도 이제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고 저희들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 보니까 딱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악화만 된다면 진짜 몇 년 뒤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마스크를 끼고 친구들을 만나고 외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건 아닐까 하고 진짜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미세먼지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공까지 꼼꼼하게 가려줘야 그 안으로 미세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그래야 트러블도 조금 덜 나기 때문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올리기 전에 이렇게 모공 프라이머 하나 바르면 좀 더 방패막을 깐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쓸 쿠션은 바로 이 포니 이펙트의 디펜스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저는 로지 아이보리 색상인데요. 제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빡서치를 하다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에도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찾았는데 웬걸 제가 진짜 좋아하고 한때 추천도 많이 했던 제품이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또 얘한테 손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이 퍼프예요. 이 퍼프가 엄청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부드럽고 보들보들해서 이렇게 피부 위에 밀착을 시킬 때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이 쿠션을 쓰고 나면 피부 결이 진짜 진짜 좋아 보여요. 약간 블러 처리한 듯이 표현해주는 그런 쿠션이라서 제가 쓰는 쿠션 중에 피부 결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탑3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피부결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시원하게 쿨링감도 느껴지면서 정말 딱 촉촉촉 겉보송 요거를 지켜주는 쿠션이라서 저처럼 건성이지만 겉 마무리감은 약간 벨벳하고 깔끔한 그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피부가 굉장히 맨질맨질해지지 않았어요? 마몽드의 하이커버 크림 컨실러 발라줄게요. 이건 그냥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살짝만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다크서클 밑에 진한 요 한 줄 요 정도 가리는 용으로 사용할게요. 미세먼지 메이크업의 키포인트 1번 모든 걸 뽀송뽀송하게 하기?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려면 너무 촉촉한 제형의 컨실러를 너무 넓은 부위에 발라주게 되면은 이제 촉촉함이 남을수록 먼지를 그만큼 더 이렇게 자석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라서 그래서 컨실러도 마무리감이 조금 보송한 제형으로 필요한 부위에만 골라서 조금씩만 터치를 해줄 거예요. 이 정도만 완성시키면 되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붓기가 안 빠지죠? 지금 베이스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이나 마셨어요. 왠지 커피라도 마시면 붓기가 좀 더 빨리 내려갈까 해서 마시는데 왠지 영상 다 끝날 때까지 전혀 붓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아주 중요한 스텝인 파우더 처리를 해줄 텐데요. 저 유명한 로라 메르시에의 루스 파우더 이거를 살짝 뚜껑에 덜어낸 다음에 문질러서 좀 털어낼게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내 피부 그 어느 곳에도 달라붙을 수 없고 그 어떤 모공에도 침투할 수 없게 보송하게 전체적으로 다 쓸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입자가 고운 루스 파우더일수록 조금 더 꼼꼼하게 잡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온 얼굴에 다 해주는 편이 원래 아닌데 저도 근데 민감하고 좀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피부인지라 미세먼지가 조금 많았던 날에는 다음날 오돌토돌하게 좁쌀 여드름같이 약간 뭐가 뿌뿌뿌뿌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펜슬은 요거 홀리카홀리카 원더드로예요. 나머지 화장은 평소대로 해줄 텐데 볼터치나 립도 너무 촉촉하고 글로시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다 보송한 마무리감을 가진 제품들로 해줄게요. 제 눈썹 나 있는 대로 정말 빈틈만 살짝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얇게 뺄게요.
지금 제 눈썹색이 머리색보다 좀 더 진하기 때문에 페리페라 스피디브로 이걸로 살짝만 색을 입혀줄게요. 그냥 정말 이렇게 가볍게만 살짝씩 쓸어줄게요. 이게 솔이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쓰시기 굉장히 편하고 그냥 발색도 너무 많이 묻어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써줄게요. 여러분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해가 굉장히 나름 잘 들고 있어요. 원래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에는 굉장히 흐리고 뭔가 텁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육안으로 보면은 좀 텁텁하고 아주 화창하진 않은데 근데 뭔가 빛은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요. 귀도 이렇게 가볍게 한번 쓸어주고 삐아의 율무. 제가 눈 화장을 화려하게 하지 않을 때는 이 삐아의 율무 쓰면은 색상이 딱 좋고 그 어우러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아주 딱 좋더라고요. 삐아의 제가 쓰는 아몬드 블러썸은 약간 조금 색조를 빡 넣거나 눈 화장이나 모든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일 때 그럴 때 쓰기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미세먼지 관련 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대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입술을 먼저 바를 텐데요. 입술 조금 쨍하게 갈 거라서 이거 샤넬의 루즈 얼루어 벨벳 넘버 5 핑크 레드 색상이에요. 살짝만 죽여주고 제가 이 립을 고른 이유도 아까 말했듯이 얘는 벨벳 타입이라서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촉촉한 글로스 타입이나 틴트, 뭐 립스틱, 젤리 제형 이런 거는 다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미세먼지가 입술에 붙어도 이렇게 탁 얘네들이 편안하게 여기 붙어있지 않고 후루루룩 떨어질 수 있게 보송보송하고 좀 매트한 텍스처를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 발라서 제가 요즘에 톤 다운된 컬러만 많이 바르다가 이렇게 쨍한 색깔 바르니까 또 기분이 확 전환이 되네요. 끝은 살짝 손가락으로 스머지 이런 느낌으로 발랐어요. 색깔 너무 예쁜데? 블러셔는 이렇게 살짝 쿨한 느낌이 나는 핑크색 블러셔를 발랄게요. 블러셔도 리퀴드 타입이나 젤 타입은 일부러 조금 피해서 발랐고요. 웃었을 때 가장 좀 볼록하게 올라오는 광대 쪽을 다 감싸면서 가볍게만 쓸어줄게요. 이 블러셔가 제가 지금 립에 바른 것처럼 살짝 쿨한 느낌이 드는 립을 올렸을 때 같이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지났고요. 눈화장은 모노아이즈의 가드니아 사용할게요. 약간 장밋빛 아이섀도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오늘 눈화장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할 때 저는 속눈썹이 뭔가 풍성해야지 먼지를 조금이라도 1이라도 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건데 제가 혼자 생각한 약간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조 속눈썹 붙인다고 해서 뭐 속눈썹 이렇게 내려올 것도 아니고 다 올라가 있을 텐데 눈으로 들어오는 먼지들을 딱히 잡아줄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할게요. 그냥 정말 가볍게만 지나갈 거예요. 눈이 너무 붉으스레하면 좀 부어 보이는 안 그래도 지금 얼굴 부었는데 약간 붓기가 빠졌나? 아니면 그냥 립을 발라서 빠져 보이는 걸까요? 그런 걸 조금 방지해주기 위해서 맥의 웨지 좀 더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만 올릴게요. 제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운동도 정말 거의 매일 가다시피 자주 갔고 생활 패턴도 조금 더 규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운동을 쉬면서 확실히 사람이 운동을 안 하니까 노폐물도 쌓이고 스트레칭도 저 진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진짜 막 나무늘보처럼 빵빵하게 부어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침에 내 얼굴을 보고 약간 촬영하는 게 되게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사실 막 최상의 컨디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붓기는 빼고 촬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의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약간 예외입니다. 오늘 섀도우는 이게 끝이에요.
약간 오묘한 느낌이 날 정도로 말린 장미랑 음영 컬러만 섞었어요. 굉장히 간단했다. 케이트 블랙 아이라이너 사용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심이 얇아서 점막이나 약간 날렵하게 눈꼬리 뺄 때 되게 좋아요. 우선 점막을 먼저 꼼꼼하게 채워주고 끝에는 끝꼬리를 먼저 빼줄게요. 눈꼬리를 따라서 그렸더니 또 엄청 처졌네요. 또 마찬가지로 라인은 진짜 별거 없고 제가 데일리로 항상 제 눈꼬리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그런 형태로 그려줬어요. 그럼 이거 아리따움의 아이돌래쉬 9호 리얼핏. 제가 볼 때 8mm가 진짜 가장 속눈썹 중에 짧게 나오는 속눈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8mm고 색감도 브라운색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붙일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4등분으로 잘랐어요. 여기에다가 바로 얘를 붙여볼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마스카라를 하셔도 되고 마스카라도 평소 안 한다 하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 데일리 속눈썹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사용해보세요. 진짜 엄청 자연스럽고 지금 두 개 붙였는데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죠. 그리고 이렇게 오묘한 컬러의 렌즈를 꼈을 때는 오히려 블랙 마스카라로 확 올리는 것보다 브라운이나 이렇게 브라운 속눈썹에 붙이면 눈 화장이 뭔가 더 오묘해 보이는? 이 표정 뭐였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통으로 잘 안 붙인 이유가 제가 눈이 굉장히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완만하게 생겼으면은 통으로 붙여도 괜찮은데 저는 앞에, 위에, 끝에가 굉장히 이렇게 곡선이 굵은 편이라서 그냥 통으로 다 붙이면 앞이랑 뒤가 되게 막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는 미세먼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제가 가진 속눈썹보다는 더 양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뭔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미세먼지는 좀 더 얘가 보호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의 먼 스텝이에요. 양쪽 다 붙였고 이제 언더에는 요 마몽드 빅아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만나던 친척들을 되게 오랜만에 만나든 항상 듣는 말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딱 시작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조금씩 제 얼굴이 뭔가 되게 잘 바뀌는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도 웃을 때 저는 여기 보조개가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미소를 지으면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좀 환하게 웃으면 여기에 보조개가 딱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저는 그래서 3, 4년 전만 해도 보조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언니 되게 특이한 부위에 보조개가 있으시네요 하면서 그런 걸 알아봐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보조개가 있나 하고 웃었는데 진짜 보조개가 여기가 생겼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없어요. 근데 웃으면 이쪽에가 보조개가 두 개가 생기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눈도 이렇게 곡선이 심하게 그려지는 눈이 전혀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눈도 그냥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아무튼 제 얼굴은 되게 잘 해마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언더까지 다 발라서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조금 화사하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막 브라운 막 좀 말린 장미 이런 제 취향이 너무 많이 들어간 컬러분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샤방하게 색조 딱 채도 높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올게요. 짠! 제가 평소에는 골드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얼굴도 살짝 쿨쿨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버로 된 목걸이랑 반지, 귀걸이 다 해줬어요. 액세서리도 이렇게 한 오늘은 3개를 꼈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게 하나를 이렇게 빡 볼드하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레이어해서 좀 더 포인트를 주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이 미세먼지
방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모공이 이렇게 다 막혀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셨던 분들은 이런 메이크업 팁을 조금만 참고해서 평소 루틴에 넣으면 훨씬 더 좀 더 깔끔하고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마쳤으니까 나가보도록 할게요. Like a dirty novel on the lawn.